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출간 제의를 받고 쓰고는 있었는데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됐는데 강사님이 강의 중에 강사는 책을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교재로 쓰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교재로 쓸수 있는 책을 쓰자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슬로우 브랜딩에서 천천히 성장하는 브랜딩을 만들자라는 걸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챌린지가 정말 저에게는 너무 큰 의미여서 너무 감사합니다.